네,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합니다. 화합과 깨달음의 공동체인 승가에 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수행으로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자비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지 않은 수행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은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수행으로 진솔하게 말하며 화합을 이루는 평화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먹지 않은 수행으로 마음을 챙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했던 것이 삼기의와 오계를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우리 불자는 삼기의에 의존하고, 불법성 삼보에 의존하고, 또 오계를 잘 지킴으로써 비로소 불자가 되고 수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계 다 받으셨죠? 가장 먼저 뭘 받아요? 삼기계를 먼저 받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의존해서 잘 정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자의 오계를 받는 거죠. 다른 것 의미가 없어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은 84,000 가지 법문이 있고 84,000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부처님 법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삼기와 오계 이두 가지면은 훌륭한 초석이 마련된다는 거죠. 기틀이 마련된다는 거죠. 이 기반 위에 84,000 가지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일당이 이 꽃이 피려면은 어디다가 기반을 둘까요? 1번 허공, 2번 바닷물, 3번 땅. 그렇죠? 땅에 뿌리가 내렸을 때 무럭무럭 자라서 꽃이 피겠죠. 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기와 오계라는 거죠.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머리는 가득 차. 그렇지만은 삶이 탄탄해지지도 않죠. 해도 해도 부족함을 느끼죠. 그렇지만은 삼기와 오계만 잘해도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단단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늘 불광이 비치고 있죠. 마하바냐 바라밀이 지금 이 자리에 펼쳐지고 있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오셔서 경전 읽고 법회하는 모습 잠깐 앉아서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또 내일까지 살아있을까? 이 법회를 언제 또 와볼까? 광덕헌 스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불광법회, 불광사에 내가 무슨 복이 이리 많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지금 계획은 세 번, 오늘부터 세 번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공덕을 베풀어 놓으면은 그때까지는 살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 사실 안 올라 그랬어요. 아직까지 불광사가 좀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야지 뭐 시끄러운데 뭐 하러 가. 나중에 시간 좀 지난 뒤에 불광사가 안정되면은 그때 가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왔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요. 두 번째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동명스님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연락을 해오셨어요. 이 스님이 중앙성가대에서 수행관장 소임을 맡으시면서 우리 후학들, 후배 스님들을 위해서 늘 차도 마시고 그들 어려움도 다 보살펴 주시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스님들 양성하는데 거기에 매진하고 계셨었는데 불광사를 오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여기 왜 왔나요? 이 시끄러운 곳에 왜 오셨나요? 가만히 그곳에 있었더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나요? 했더니만 스님, 저는 노스님인 광덕스님을 존경합니다. 광덕 스님께서 그 불광운동을 펼쳐서 대각사에서부터 불광법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만의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불광사 창건까지 하셨는데 지금 불광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른 곳에 갈 곳이 많지만 저는 불광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차별 없이 다 부처님으로 모시면서 마지막 정진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야, 그런데 우리는 달긴 입이라고 입으로는 뭐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입에 침 발라보세요. 침 바르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가 있어. 자기가 했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느냐가 중요하죠. 스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불광사에 오시는 모든 분들, 불광법회와 인연된 모든 분들을 다 부처님 모시듯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분위기가 성숙이 안 돼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광덕헌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불광 법우님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스님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뒤로 돌으세요. 스님. 자, 스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불광법회 오시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처님을 대할 때 스님 반배합니까? 예불 모실 때 반배합니까? 오체 투지하죠? 오케이. 우리 신도님들께 삼배, 큰절 삼배 올리세요. 스님의 정성, 스님의 지극한 마음을 여러분은 받아들여 보십시오.
더 법회에서 뭐할겁니까?스님께서우리에게전해주시는간절한그마음,그자비의그마음을충분하지않아요?저는위에서내려다보니까스님의몸동작하나하나가정말정성을가득담아서하시는것같아요.눈물이날라그래요.여러분눈물흘렸어요?눈물을안흘리는사람은사람이아니야.자,따라할까요?기도는정성입니다.기도는조심조심입니다.기도는최선을다하는겁니다.아셨죠?주의스님께서우리에게참배해주던그마음으로우리는살아간다는거죠.우리마음속에,우리몸속에굉장히안좋은충이있다네요.안좋은벌레가있다네요.한번맞춰볼까요? 1번회충, 2번십이지장충, 3번촌충.몇번?알아맞추면제가선물드릴거예요.그래서우리구충제를먹어,구충제.그죠?진짜,우리마,구충제는괜찮대.약을먹으면다회충은빠져나가니까괜찮대.그런데,우리마음을갉아먹는충이있대요.그충은,대충이래,대충.대충,대충하고만대. 여러분,절에와서대충대충절하지마세요.대충옷입고오지마세요.절에올때는목욕제의를하고오는거예요.그리고이쁘게화장도하고,깨끗한옷도갈아입고,정성스러운마음으로절에오기시작하는거예요.그때부터기도가시작되는거죠.여기와서만절을한다그래서기도가아닙니다.이미절에가야지하는그마음부터가기도가시작되는거죠.절에오면은기분좋아요?안좋아요?좋으면은혼자만좋아하지말고자,손이렇게하고올리세요.좋은일있으면어때요?입꼬리가귀에걸릴정도로웃잖아요.안좋은일있으면은찡그리고제가여러사람들연구를했어요.서울역에가서노숙자들을많이봤어요.그들은입꼬리가다내리가있습니다.지나가는사람에게시비걸고찡그리고입꼬리가다내리가있습니다.그런데부유층에가면은입꼬리가올라가있습니다.늘올려가있습니다.여러분들은부처님을나의멘토로,나의스승으로,광덕큰스님을나의의지처로삼고이자리에함께하시잖아요.좋아,안좋아?좋으면어떻게해야된다고?입꼬리를올려라그랬죠.입꼬리가내리간사람일수록이건,불자라하기는좀그래요.수행을많이해야돼요.어떤경우가됐더라도입꼬리올리는거예요.올리고따라하세요.부처님,아,손이렇게해야되겠다.손이렇게요.자,이꽃보다더이쁘게.여러분,이꽃에비할수있어요?여러분인생을이꽃하나에비할수있겠어?여러분이꽃처럼활짝웃으면서,자,따라합니다.부처님,저이뻐요.부처님께서이쁘다고할때까지,이쁘다고할때까지씩웃는거예요.부처님과나와의소통의대화창구가열어져야된다는거죠.이게마하바냐바라미디야.내뜻대로하는게아니고내뜻이부처님의뜻과개합이이루어질때마하바냐바라미디이루어진다는거죠.건성으로마하바냐바라미디아니라는거죠.내깊은마음속에불성과부처님이하나가딱대합이이루어질때그자리가바로깨달음의자리라는거죠.
늘 여러분이 힘들고 괴롭더라도 부처님 곁에 오면은 웃으세요. 부처님, 저 괴롭고 힘든 거 이렇게 이겨냈어요. 어젯밤에 신랑이 못된 짓 하고 왔는데 밤에 자다가 이를 갈면서 쥐약을 먹여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번 생 인연이라서 제가 참았어요. 부처님, 저 잘했죠? 라고 부처님께 와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별별 일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말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불자기 때문에 참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부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눈물 나지 않아요? 마하바냐 바라미는 눈물을 머금어야 돼. 눈물이 나야 돼. 감동으로 막 물결쳐야 된다는 거죠. 주지스님 우리에게 삼배 올릴 때 그 감동. 말이 아니고 행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그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덕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좋고 나쁘고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입고 밉다는 게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한 마음이라는 거죠. 한 마음. 다음 달 동지 3일 전에는 광덕스님의 한 마음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올 거예요.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론 가지고는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안 왔다가 가버릴 거예요. 양손에 도반들 손잡고 오세요. 그래서 이곳에 1층을 가득 메꾸고 2층까지 가득 메꾸면은 그 공덕이 무량할 겁니다. 내 혼자 와서 듣는 것도 큰 수행이지만은 권선하는 것. 힘들고 괴로운 사람 손을 잡고 한번 불광사 가보자. 마가 스님이 오신다는데 한번 가보자. 동명 스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한번 가보자. 라고 손을 이끌어주는 그 공덕도 내 혼자 짓는 공덕보다 10배가 수승하다는 거죠. 쉽죠? 여러분 절에 1억 시주에 보셨어요? 아, 안 해본 모양이네. 1억도 시주 안 해가지고 까불 것도 있어요. 1억의 100배가 되는 시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옆에 빈 손. 내 걸음으로 걸어오지만 양쪽 손이 비어 있습니다. 그 손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 손을 잡고 함께 하시게 되면 100억어치 복의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제 뭔지 아셨죠? 할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여기 와서 우리 불광사에 와서 보니까 정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광덕 큰스님의 제자답게 공부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떳떳하고 멋진 불자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신행단체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가지. 한 가지만 딱 충족을 시키면은 정말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훌륭한 불광사 신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부족한 그 한 가지는 자비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 불교가 지혜와 자비를 증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 부분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아가는 거죠. 그건 우리
세 번째, 제가 오는 세 번째 법회날 지혜를 증득하는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오늘은 자비를 증장시키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똥을 쌌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똥을 싸면 어떻게 얘기할까? 1번, 아이 지저분해. 나가서 정신이 돌았나 봐. 왜 불단 앞에서 똥을 싸고 지랄이야? 나 불광사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1%는, 아이고, 참 안 됐네. 나가서 나이가 들더니만, 여러 가지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해서, 그런 실수로 했나 보다. 부처님, 마가 스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1%래. 여러분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말은 쉬워, 말은. 그지? 말은 쉬워. 근데 안 된다는 거야. 누군들 자비롭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용서하고 싶지 않고, 누군들 다 안아주고 싶지 않고, 다 하겠어요. 불자라면 다. 불자라면 누구나 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안아주고 싶고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해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어루업 까르마라고 하는 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프랑스 폴롬빌리지를 창건하셨던 틴나탄 스님께서는 내 마음에 늑대와 양이 살고 있대요. 늑대가 있고 양이 있대. 어떨 때는 늑대가 나와가지고 막 물어뜯고, 어떨 때는 양, 순한 양이 나와가지고 한없이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게 있대요. 내 마음에 들어있대. 여기서 똥 싸는 마가 스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에 들어있다는 거죠.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은, 늑대는 그 먹이를 먹고 왕성하게 밖으로 나와서 막 물고 뜯고 지저댄대. 그런데 양에게 먹이를 주면은 순한 양이 돼가지고 풀밭에서 평화롭게 거닌다는 거죠. 내가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라는 소리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이 마음을 자비의 마음 쪽으로 돌리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수행은 나쁜 행동을 좋은 행동으로, 나쁜 말을 좋은 말로,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마음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야. 종교를 갖지 않는다면, 불교를 믿지 않는다면, 업대로 사는 거야. 업대로. 지 꼴리는 대로 산다는 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화나면 짜증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중생의 업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내 업대로 살기 싫어서 내 삶의 마하바냐파라미를 증득을 해서 온전한 구름이 다 거쳐버린 그 속으로 들어가서 불성을 만나서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 내 어떤 마음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럼 이 올라오는 그 마음을 애써서 바꾸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탓을 합니다. 너가 그래서 그랬어. 네가 잘하면 내 조용히 있고 싶은 사람이야. 잠자나만 나를, 네가 왜 나를 건드러? 라고
상대방을 원망한다는 거죠. 99%가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절에 오면은 무슨 꽃이 많아요? 절의 상징 꽃이 뭐죠? 연꽃. 연꽃은 1번 깨끗한 데서 자란다. 2번 구정물에서 자란다. 몇 번? 연꽃은 구정물을 탓하지 않는데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싸우지 않는데. 그 연꽃 보면 어때요? 구정물 속에 자라지만은 때가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 진흙이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어요? 안 묻어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어때? 진흙을 탓하고 구정물을 탓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속에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마가스님 나쁜 놈이고 똥 싸고 지랄이야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똥은 마가스님이 쌌는데 내 마음에 이미 똥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구린 내내가 나게 만든다는 거죠. 내 입으로 내뱉는 그 순간 그거 내게 아니고 여러분 거라는 거죠. 아무리 옳은 것을 얘기해도 아무리 옳은 걸 얘기해도 내가 내뱉는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창이라는 거죠. 자, 따라해 볼까요? 부처님께서 라울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멋진 방편을 쓰셨어요. 거울을 이렇게 갖다 주고 부처님께서 라울라야 이게 뭔지 아느냐? 네, 거울이에요. 그래, 거울의 용도는 무엇이냐? 사물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 맞았다. 오늘부터 너의 행동을 거울에 비춰보고 너의 말을 거울에 비춰보고 너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거라. 너도 좋고 남들도 좋다면은 능히 행하라. 그렇지만은 너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된다면 결코 그 일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주는 거예요. 좋은 법문, 좋은 강의는 1분에 한 번씩 웃게 해야 된다네? 1분에 한 번씩 박수가 막 나와야 된대요. 근데 불교는 너무 딱딱한 것 같아. 그래, 오늘 제가 법상을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서 좀 치워주세요. 이제 좀, 우리 불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법사가 노래도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고정된 카메라가 있네. 불강사가 좀 더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은 이제 좀 더 사정이 피고 평온해지면 이제 무빙 카메라가 들어와가지고 법사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비춰준다면 생동감이 더 있겠죠. 너무 지금 안진뱅이 불교가 돼버렸어. 많이 앉혀놓고 고정시켜놓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고착화가 돼버린 것 같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옳은 거야. 라고 자꾸 주장을 해버린 것 같아요. 진짜 옳은 것. 진짜 옳은 게 뭘까? 진짜 옳은 것. 진법이라 그래요. 진법. 진짜 옳은 것은 가르쳐 드릴까요? 틀린 것마저도 받아들이는 것. 부처님은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양변에서 벗어나서 틀린 것마저도 안아주는 것. 이게 중도의 마음이죠. 이게 바로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틀린 것을 와, 이제 불강사 신도 역시 달라요. 처음에는 이럴 때는 박수 치세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수승한 분들이 우리 불강법회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지금 불강사가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저를 만난 게 아니겠어요? 그죠? 이 과정이 아니라면 저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잖아. 홍명수님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잖아. 위기는 곧 기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 이 위기에 우리가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 마음의 성장, 마하바냐 바라미를 찾는 그 수행을 해보자고요. 됐죠? 제가 뭔가 준비를 잔뜩 해왔는데, 막 PPT도 준비해오고, 뭐 좀 많이 해왔는데. 네, 오늘은 PPT 사용 안 할게. 다음, 우리, 어딥니까? 저. 동지 3일 전에, 동지 기도 입지할 때, 좀, 자료 준비한 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하고요. 오늘은, 그냥, 땅을 다지는, 땅을 다지는 공부, 왜 우리 불광법회에, 불광사에 자비가 필요한지, 자비명상이 왜 필요한지 한번 기초가 되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1번 그냥 심는다, 2번 땅 가리를 하고 심는다, 4번 땅을 갈아가지고 잘게 돌, 가시덤불 걷어내고 거친 흙도 다듬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심는다. 몇 번? 와, 참 잘 아는 것 같아요. 대단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맨 땅에다가 뿌린데 태평 농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갈지도 않고 풀 속에 그냥 확 뿌려놓는데 잘할까 안 잘할까? 안 잘한대요. 때때로 그 씨앗은 돌,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짝을 틔울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가시덤불에 심는 씨앗이 있대요. 짝은 나지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잘 다스려 일궈가지고 씨를 심는데 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건실한 열매를 가져오겠죠.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에 오셨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을까? 이 옆에 롯데타워에 하룻밤에 뭐 1,000만 원짜리 방이 있다나? 오늘 들었어요. 거기 가서 지금 사우나 하고 막 그렇게 있대. 우리는 뭔가 필요해서 오셨죠. 시간 많이 남아서 오신 게 아니죠. 뭔가 부처님께 갈구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셨죠.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갈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도로아미타불 수행 30년, 40년 해도 아직도 자갈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짓누르고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는 아무런 수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는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만히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자갈과 같은 마음이 또 가시 같은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어디로 퍼지냐니까 약한 데로 터진다는 거죠. 요즘도 화산이 있죠. 화산은 강한 집안을 뚫고 나오지 않는답니다. 가장 약한 집안을 통해서 그게 폭발을 한대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화산과 같은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론가 폭발을 할 수밖에 없죠. 가만히 있으면 속 터지니까, 속 터져 못 살겠으니까 어딘가 터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다툼은 내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번뇌망상, 응어리가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마가슴이 똥을 싸고 있으면은 올컨이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이 괴로운데 올컨이 잘 됐다. 내가 이 모든 걸 여기다 쏟아버려야지. 라고 마가슴을 막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야. 마가슴이 똥 싼 놈 어쩐 놈 해가면서 이쪽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응어리는 일순간 해소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악업의 씨앗을 심는다는 거죠. 자,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은 믿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콩을 심어놓으면 콩이 맺히고 파채를 심어놓으면 파채 맺힌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우리 불광부패 말고 다른 자리 가면은 콩을 심어놓고 와가지고 부처님 팥대기 해주세요. 믿습니다. 부처님 팥대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물 위에 기름을 띄워놓고 기름아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100번 1000번 염한다 그래서 기름이 가라앉지 않죠. 물 위에 바위를 올려놓고 바위가 떠올라라 아무리 해도 바위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기름과 바위 어디 경전이 있는데요. 어디 경전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수행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는 거죠. 내 생각, 옳을까, 그럴까? 여러분, 내 생각은 옳을까, 그럴까? 이제 아무 말도 못하네.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자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는 내 생각이 옳았어, 걸렀어? 옳았어. 그치? 내 생각이 옳았어. 그래서 옳은 것을 주장했다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구름이 끼어있는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름을 거치기 위한 게 우리의 수행이고 아직은 내가 중생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럴까 옳을까?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부처님께 오세요. 부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옳은 생각일까요? 중생의 생각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내 혼자 생각해서 행동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부처님께 가서 정범을 받아보라는 거죠. 부처님, 제 생각은 이런데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죠. 옳은 행동을 해오셨죠. 옳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했죠. 그래서 결과가 뭐야, 결과가.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걸 받아들이세요. 아하, 따라합니다. 아하, 내가 옳다고 행동했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구나. 아하, 나는 옳다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구나. 아하, 내가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산 거야. 자기 분상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잘했어.
근데 결과는 이 모양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결과를 바꾸고 싶어서 팥을 심어놓고 결과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바꿔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지구별에서는 안 됩니다. 콩은 콩을 맺히지 콩이 밭이 되진 않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오늘은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되어 오는 것이고 오늘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날이다. 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만난 것은 여러분이 원했어요? 다가왔어. 그렇게 됐어. 그 순간은 콩깍지가 끼어서 어쩔 수 없어. 그게 이번 생에 만나야 될 인연이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죠. 살아오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꾸려면 신랑을 바꿔치게 할까? 바꿔보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이번 생에는 수리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수리해서 써야 돼. 그리고 고쳐서 써야 된다는 거죠. 딴 데 간다 그래서 내 팔자 바뀌지 않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간다고 안 쓰지 않아. 우리 도망간다는 거죠. 도망만 다닌다는 거죠. 또 만난다는 거죠. 불광사에 왔는데 불광사에 와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좋았어요. 그런데 꼴불견인 사람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꼴불견인 사람이 나타났어. 에이, 나 저 보살 꼴불견이야. 나 안 다녀. 저리 안 다닐 거야. 불광 교회 가야지. 교회 갔어. 처음에는 좋아. 근데 또 다니다 보면은 또 꼴불견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그럼 또 옮기고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저 사람 꼴불견이야 하고 있는 나는 더 꼴불견이야. 나를 보는 거니까. 늘 나를 보는 거니까. 불교는 나를 보는 공부잖아요. 남을 보는 공부가 아니고 태광반조라 그랬잖아. 비추어서 돌이켜서 자기를 보는 거죠. 내 입으로 내뱉는 그 한마디는 나라는 소리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이라는 거죠. 내 얼굴이라는 거죠. 나쁜 놈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이제 아셨죠? 불광사 요즘 들어오면서 살벌합니다. 무섭습니다. 안 들어오고 싶었어요. 아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수행의 화두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광덕 큰스님 살아계실 때처럼 불광이 대한민국 최고의 신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연구해보라. 반목과 질치만 하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서 정말 멋진 불광부패를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축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숙제가 풀린다면 이제 불광사는 매일매일 축제의 장이 될 거예요. 365일 매일매일 법회가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환희로운 가릉빙가의 소리가 들리고 이곳에 오는 분들은 고통과 번민을 다 내려놓고 가슴 뿌듯하게 행복한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부처님 도량이 탄생할 겁니다. 그게 바로 동명스님이 하실 일이죠. 야, 오늘 PPT 하지 않고 즉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힘들었어요. PPT 준비한다, 뭐 한다, 틀에 박힌 듯이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저기 설명하고 하다 보면은 알아듣기는 좋은데 감동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교수 수업할 때 그러잖아요.
분명히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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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감동은 안 오잖아요. 종교는 감동이거든요. 배우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감동이 나를 바꾸고 상대방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동지 기도 한번 멋지게 해보자고요. 동지 기도 정말 멋지게 해볼 거예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 좋은 기운. 팥, 빨간 팥의 기운으로 안 좋은 거 다 물리치고, 안 좋은 게 다 물러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동지 기도를 하잖아요. 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나도 햇살과 같은 삶이 펼쳐지면 좋겠다 싶어서 동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동지 기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답답하고 어려웠던 거 부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고성 연구를 통해서 건성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정성을 가득 담아서 목이 터져라라고 마하바냐 바랍니다. 함께 합성하면서 이 우리 부강사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안 좋은 기운도 다 몰아내고 좋은 기운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도량을 만들자고요. 지난주에 제가 불광호패를 다녀갔습니다. 일요일날 다녀갔습니다. 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봤습니다. 제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도 가봤습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신도들이 오면은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빵 챙겨주고 너무너무 그 자리는 그냥 극락세계야 그냥. 말로는 1부, 2부, 3부, 4부 부패가 있고 그래요. 하루에 13,000명이 온대. 저는 불강사가 그렇게 되길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21세기에 지성인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게 뭔가 싶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은 희망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갈등이 화합으로 간다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고 서로 노력하자고요. 자, 눈 감고 허리 펴고 나는 늙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병마를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어가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게 귀중한 모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본성을 타고났다. 나는 그들과의 헤어짐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내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업의 결과이다. 나는 내 업의 과보를 피할 수 없다. 나는 내 업의 주인이다. 네, 지금 했던 다섯 가지가 우리 매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받아들여야죠. 우리는 병마에 시달리는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변화된다는 거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나는 내 업의 주인이구나,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자작자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게 바로 긍정심리학의 시작입니다. 현실을 괴로워하고 피하고 희망을 생각하는 게 긍정이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신랑을 만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팔자 왜 이 모양의 이 꼴이야, 내 왜 저런 놈을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해 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일 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받아들이지 못하면 반발심, 원망심, 한없이 괴로움으로 치닫게 되어 있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그래, 이번 생에 피할 수 없는 업이구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 업을 어떻게 굴리고 갈 것인가가 생각난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찾는 게 불광부패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추웠습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하늘에다가 삿대질 하면서, 에이씨, 오늘 내 불광부패 가는 날인데 왜 이리 추워? 라고 삿대질을 하려고 하다가 들어가서 두툼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러니 지금은 땀이 나. 너무 두꺼운 걸 입었나 봐. 하늘을 탓하기 전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우산을 준비하면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창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봄이 되면 두툼한 옷을 벗고 반바지를 갈아입고, 겨울이 되면 내복을 껴입어야 되는 게 자연의 순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괴롭다면 억지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수순하고 받아들인다면 내 마음 평온하다는 거죠. 이게 진리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평온한가? 늘 나를 보는 거죠. 따라할까요? 냅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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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말 같아요. 시비 걸지 마세요. 냅둬버리세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배우는 지혜 나오잖아요. 물은 기다리지도 알고, 막히면은 돌아갈 줄도 알고, 무슨 그릇에 담으면 그대로 변화가 돼 일어나고. 상선 약수라는 말 많이 있죠. 그것도 다음 우리 배우자 공부하자고요. 물에서 배우는 지혜. 자연스러움이잖아요. 자연스러움. 억지 부리지 않고. 억지는 내 고집이라는 거죠. 내 고집.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희 스님이 맛있는 차를 주셔가지고 속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7시에 출발했는데요. 오다 보니까 해우선을 못 가고 온 거예요. 해우선은 뭐죠? 해우선은 가장 근심을 해소하는 장소, 해우소가. 근심, 고통을 내려놓는 자리. 우리가 어때요? 변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답답하죠? 힘들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죠? 그게 해우소야. 근데 절에서 해우소라는 말, 똥을 싼다는 말이 아니야.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찌꺼기, 근심, 고통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자, 따라 할까요? 똥 누고 나면
시원하고 상쾌하듯 똥꼬집을 버리면 내 인생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평온합니다. 더 뭘 바래? 내 인생이 자유롭고 평온하고 편안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그 근간에는 뭘 버리라고? 똥꼬집. 늘 깨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가? 그걸 방아착하라. 그걸 내려놔라라고 하는 거야. 그걸 내려놔라. 고집멸도잖아. 사성계. 부처님은 사성계 가르침만 가르쳤다는 거, 다른 거 다 의미 없어요. 사성계 가르침이에요. 고집멸도. 정말 어렵지만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왜 괴롭냐는 거죠. 왜 괴롭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열반으로 갈 수 있느냐? 팔정도를 행하라. 이거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집을 버린다는 거예요. 고집. 똥꼬집만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모든 갈등, 모든 싸움은 고집 때문에, 내 똥꼬집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늘 똥만 누지 말고 해옷을 가가지고 나도 내 안에 똥꼬집을 이렇게 버려야지. 똥 누고 나니 시원해지듯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그래, 이 귀중한 시간에 내가 다투고 옳고 그르니 싸우지 않고 이 순간 평온하기 위해서 그래 내 똥꼬집을 내려놔야지 라고 하고 해우소 간다면 최고의 해우소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불광부패는, 불광부패는 다른 절부패랑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절에 가면은 법회 끝나면 바로 사홍선하고 끝나버리는데, 우리 불광부패만의 또 특징이 있대요. 끝나고 나더라도 끝은 끝이 아니다. 끝이 끝이 아니다. 끝은 또 시작이다. 하면서 한 시간 더 정진한다면서요.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끝은 또 다른 시작이죠. 이걸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향.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삶. 우리 회향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회향. 회향은 나누는 겁니다.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회향을 잘하는 티벳 스님들은 내 몸뚱아리를 새에게 줘버려라 그렇게 얘기한대. 평생 내가 자연의 도움으로 지금 살아왔으니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몸뚱아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새에게 먹이를 줘라.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거죠. 다 나누는 것을 회향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새로운 씨앗이 심어진다는 거죠. 우리 회향 한번 해볼까요? 회향? 회향? 자, 옆에 도반 쳐다보고 손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 도반님 행복하세요 라고 해보세요. 이게 회향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깨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나 내려가고 있나 늘 바라보십시오. 입꼬리 올라가는 순간 행복의 샘이 자극돼서 우리 삶이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 가져오셨으니 유인물 속에 들어있는 것 얼른 5분 내로 끝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돈 벌고 싶어요? 돈 있으면 좋죠? 돈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싫어 한 채 할 뿐이지. 그지? 그 가면을 쓰고 싫어 한 채 할 뿐이지. 있으면 좋습니다.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못 나누면 무죄칠시라 그래서 뭐 화한 에어를 쭉 얘기하지만은 지구별에는 물질이 최고입니다. 그 물질을 잘 나누면 좋은 회향이 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 돈을 모아도 내 게 안 되고 자꾸 새 나가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따라할까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풀면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내고 나면 좋아지잖아요.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풀어야만이 됩니다. 문제는 푸는 거지 문제를 매듭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은 나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를 푸십시오. 자식들 잘 되면 좋겠죠?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대치동 학원만 보낸다고 애가 잘 되지 않아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를 잘 풀어내십시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절에 온다는 거죠. 부처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법당이라는 거죠. 우리 불광세 오니까 우리 신도님들 점심 공양을 안 하시대. 요즘 교회 가더라도 점심을 다 주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교회는 안 주더라고 밥을. 요즘은 밥 줘요. 밥 먹는 데서 인심이 난대. 아마 우리 불광사의 점심 공양을 하게 되면은 그때 아마 우리가 화합 자리가 아마 밥 먹는 자리 같아. 그때쯤 되면 아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밥만 먹으러 오는데 불광사 밥 안 준다고 안 오는 사람이 있대. 불광사는 밥 먹으러 오는 공간이 아니고 법을 먹으러 오는 공간이야. 법. 그래, 법당이라. 식당이 아니고 밥당이 아니고 법당이라는 법당. 그죠? 법을 먹으러 오는 것이야.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아하,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거죠. 누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내 업이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주의수님과 얘기해서 우리가 봄에 우리 불광 교육원을 통해서 그쪽에서 어떤 명상 강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명상 프로그램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를 제가 가져왔어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따라할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면은 다 문제가 풀립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은 과거의 문제가 풀어지고, 과거의 문제. 고맙습니다 하면은 현재의 문제가 풀어지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미래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만 듣고 가도 횡재한 거예요. 그죠? 과거의 문제 풀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지면은 더 꼬여. 네가 옳지 그러니 따지면 더 꼬여. 미안합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다 풀립니다. 부모 죽인 왼수도 아닌데 안 풀릴 게 없습니다. 내 똥꼬집 때문에 더 꼬일 뿐이지 내 고집을 내려놓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현재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현재의 문제.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불광부패, 불광사, 광덕큰스님의 제자분들, 이제 반드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해서 참 다행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꼭 한번 안아줘보세요. 눈물이 나면 다 끝나. 아무리 왼수라도 서로 손 잡아주고 다독거려주면 뭐가 문제야? 어차피 죽을 인생. 풀고 가면 좋잖아. 이대로 가면 다음 생에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회향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잘 푸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안 해보자고요. 야.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장하고. 자, 따라하십시오. 오늘 수행한 이 선업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합니다. 이 선업 공덕으로 나와 내 가족과 불광법회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수행 공덕으로 타생의 원절이 풀어져 공덕의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일체 장애가 소멸되길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풍족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행 공덕으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극락 왕생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행 공덕으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가 열리게 하소서.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불광사 토요법회에 와서 마가스님을 만나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나. 오늘의 이 시간이 내 삶에 어떠한 영양소가 될 것 같은가. 네, 그래요. 잘못된 게 있으면 제 허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